지난 시간에 니 이름 뭔지 물어보는 거 이거 배운 거 같은데요? 쓰고요. 머리에 쓰고 머리에 쓰고요. 니 이름 뭐니? 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 하면 된다? 네?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예, 이렇게 복습을 안 해보면 어떡합니까, 인서연. 너의 아니, 이름, 어? What's your name? 뭐라고요? What's your name? 복습을 해오면 훨씬 잘하겠죠? 그래서 What's your name? 이라고 물어보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이라고 주고요. What's는 뭐 해주는 말이다? 문장이니까 그래서 이니 있니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이니라고 묻는 거죠. 무엇이니? What is? 그럼 your의 뜻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요. your의 뜻은 너의죠. you는 너고요. your는 너의고요. name은 Your name 뭐예요? 너의 이름. 그래서 네 이름 뭐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What's your name? 공부 좀 해오세요. 주말 동안 시간이 없었습니까? 네? What's your name? 시간이 없었다고요? 하나도 없었어? 전혀 없었나요? What's your name? What is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다. 그 다음에 your의 뜻은? 너의 name은? 이름. 그래서 네 이름 뭐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한다? 예, 쓰세요. 아니. 예. 선생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선생님 목소리 크게 할게요. What's your name? 네, 서연아, 요새 집에서 공부를 복습을 너무 안 해와. 응? 네,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난 잭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뭐라는데요? I am Jack. 네, 그래서 I'm은 뭐 해주는 말이고?
사용하는 말만 다를 뿐입니다. 전부 다 무슨 뜻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묻는 말에서는 이니 또는 있니로 바뀌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다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는 있다야 이다야 이 문장의 응. 뜻이 뭐야? I am Jack의 뜻이 뭐예요? 나는 Jack이다. 나는 Jack이다 이 뜻이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M의 뜻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이다. 이다란 뜻이죠. 나는 I는 am Jack, Jack 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름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네 이름 뭐니? 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거기에 대해서 내 이름이 잭이면 뭐라 그런다? I'm Jack. I'm Jack. 뭐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네, what's 는 뭐해 줄임말이고 What? What is 의 줄임말이고 What은 무슨 뜻이고 What is는 이니 무엇이니 your의 뜻은 너의 네임은 이름. 그래서 너의 이름이 궁금할 때 뭐라 한다? What's your name? 나의는 뭐예요? 나의. 나의 책. 나의 책. My book. 이러죠. 나의 책. My book. 그러면 나의 이름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요? Mm-hmm. 자기 이름을 까먹었어. 그래서 내 이름 뭐지?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요? What's my name? 하면 되겠죠. 내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s my name? 하면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 서연아. 그쵸? 너의 이름은 뭐니는 뭐라고? What's 전혀 시간이 없어, 집에서 공부할 시간이 주말에? 응? 뭐 했는데, 토요일날? 토요일날에는 그 학부들과 놀았다가 집에 와서 이거 5분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고? 예, 폰도 뺏겼어 서현이? 왜 뭐하다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나의 이름은 제니예요 이른다. 서현아 울지 말고 공부하자 쌤이라.